상인하는 내가 얘를 데리고 갈까? 죽는다 했어 얘. 죽을 고비에 까딱까딱 넘어가는 거. 후 불면 갈 것 같았는데. 안 돼요. 왜? 제 아들은 좀 그러면 안 돼. 싫은데? 난 네가 제일 부럽더라. 이쁘지, 인기 많지. 정연아, 너 죽으면 너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가! 여기 너 있을 때가 아니야. 너도 힘들었잖아. 나도 죽기 싫었다고. 둘 중에 하나라도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이고, 이 집에 복근을 쥐게 생겼는데. 아니, 저희 아들 잘 키울 거예요. 계속 24살부터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랑 만나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19년 3월에 22년도 정도에 둘째를 가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22년도 1월에인가 아기를 갖게 됐는데 임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난임 이제 클리닉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한 달에 그해 22년도 내내 한 달에 생리를 두 번 정도씩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팠는데 계속 그 생리를 두 번 하니까 아픈 줄 알고 별일 없겠지 그러고 그냥 넘겼는데 저희 신랑이 계속 병원을 가봐라 그랬었어요. 유방센터 유방외과 그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유방을 3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 준비한 것도 다 밀어놓고 항암 후유증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6개월 훨씬 지났거든요. 일어날 때마다 온 관절이 진이기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 먹고 30분 지나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그때는 1시간, 2시간을 있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랑도 좀 사이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 주식을 좀 했었어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하고 또 안 돼서 막 계속 손해보고 해서 한 1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갚아 나가야 될 게 저희 생활비 빼고 400 정도가 되는 거였고 그렇게 한 5개월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해가지고 23년도 6월 달부터 지금 다달이 얼마씩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몸도 아픈데 돈까지 그렇게 되니까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안 오고 막 다른 생각만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5만까지 생각이 들잖아요. 아,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눈 뜨면 주식 그 차트 보고 어떻게 됐는지 보고 그 스트레스가 커서 암까지 걸린, 저희 집에는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암이란 거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보통 유전적 요인이 크다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니까 진짜 그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제 아들 하나 보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생각으로 살거든요. 아들 아니었으면 진짜 암이었다고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제 와서 해결하고 그러면 신랑하고도 사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완치 판정을 받아서 둘째도 가지고 싶고 돈도 좀 그냥 어느 정도 크게도 안 바라고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냥 사는데 매달 고민 안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동아 씨. 네. 아, 네 고집 세고 어? 네 직감 빠르고 네 어 예감 빠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왜 이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뭘 신청해? 서울에 살 때는 한 번씩 가서 부족도 받아오고 이런 건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부산은 제가 시집 와가지고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와서는 저 답답해서 전 보러 갈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시댁이 또 기독교니까 그치. 이런 말도 못하고 신랑은 또 아예 기독교고 뭐고 그런 걸 믿지도 않아요. 종교 자체를 안 믿지. 네. 어. 그래가지고 말할 사람도 없고 또 제가 제 이렇게 이 얘기를 다 못하지.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그냥 대충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을 누구한테도 다 신랑한테도 그렇고 한 번도 다 100%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터놓고 못 살지. 어? 어디다 터놓을 거야. 어쨌든 너희들 너를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신가물이 엄청 세. 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아니 저는 근데 잠을 잘 때 약을 먹고 자서 그런지 꿈도 꾸는 게 없고 지금은 그렇겠지. 옛날에는 옛날에 20살 초반에 딱 꿈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꿈에서 반지가 이렇게 지진다는데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검색해보니까 그 커플링이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랑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귄 남자친구가 그 꿈을 꿨는데 바람이 났었던 거예요. 그거 한번 맞은 거 기억만 있고 나머지 꿈은 전쟁에 나가지고 저희 아빠가 막 피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 성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거 두 번 말고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꿈이. 어쨌든 조상이나 자기 사주나 알고 사는 사람은 없어. 네, 네. 근데 현실에 맞춰서 열심히 사는 거지. 네. 그러면 신랑이나 자기를 봐도 아주 현실적인 사람은 맞아. 네. 현재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근데 외골수야. 네. 자기한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면 된다 생각을 해. 네. 그리고 아들도 똑똑한 아이는 맞아. 네.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는 맞지만 네. 이 집안에 명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네.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 네. 그러면 최씨 가정도 처음부터 기독교 집안은 아니었단 네. 말이지. 네. 그러면 이게 벌써 개종바람이 들었는데 네. 그전에는 조상들이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던 집안이었는데 네. 네. 이게 다 무너지고 없단 말이지. 네. 시어머니도 지금 모르니까 네. 신기가 있는 너한테 신기가 네. 있다 해서 다 무당하는 건 아니야. 네. 꿈도 필요한 꿈만 주지. 네 직감이나 예감 이런 게 되게 맞아. 자존심도 네. 세고. 네. 여자 같지만 네가 자존심이 되게 세.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그 누가 됐든 네가 감수할 거는 그냥 감수하고 말지. 네. 말로 뱉지는 않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이미 네한테 결혼을 하면서 다 차고 들어온 거야. 네. 용 같은 아들을 줬으니 이 아들을 키우려니 엄마인 네가 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빠는 가장이니 네. 이 자손들을 칠 수가 없으니 이 최씨 가정에서 삼신 할머니가 아들을 네. 점주했을 때는 너보고 알아라고 네. 네 마음을 계속 흔들어. 그래서 보기에는 남들 보기에는 네가 뭐 불편하냐 네. 네 아픈 거 빼고는 네. 근데 니는 모든 게 아프기 전에도 그랬고 네. 굉장히 이런 기운들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울하고 네. 힘들고 네. 신랑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면 뭔가 벽이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기운들이 계속 나한테는 밀려왔었어. 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를 뿐이야. 조상을 제사를 뭐 어떤 식이든 지내다가 안 지내는 조상도 지금 많이 보이고 네. 다 배가 고파. 그러니까 그래도 신감을 잊고 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전에 점을 봤든 이런 거 안 믿는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좀 알아달라고 쿡쿡 찔렀어. 그동안 엄청 많이.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야. 네. 이런 기운들이 그게 조상 바람도 들어오고 산바람도 들어오고 너희들이 결혼을 하면서 네. 그게 혼인 주당이라 그래. 네. 그리고 혹시 상문이 났었니? 저 신랑 작은 아버지가 자살로 돌아갔었어. 그러니까 상문 주당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게 주당살이 엄청 많이 달고 내가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아기는 가졌으니까 놓기는 네. 났으나 그다음부터는 사는 게 너무 네. 네 혼자 고통이 네. 괴로운 거야. 네. 그게 니한테 자석처럼 이렇게 자꾸 붙거든. 네. 그래서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되고 네. 뭔가 네 신체에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 네. 신이나 조상을 모르고 살기에는 네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다. 네. 지금은 선생님 봤을 때 네가 이 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장이 됐을지 몰라도 또 네.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어. 네.
니도 원래 엄청 예민하거든. 네. 그러다 다른 데 병 생기면 어떡할래? 눈 뜨면 아 오늘 하루 또 살아야지. 그러고 또 그 다음날 눈 뜨면 아 오늘 하루 살아야지. 이렇게 하루하루만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가 자식이 없었으면 이래 버티겠니? 아니요. 저는 아들 아니었으면 다 그치. 포기했을 것 같아. 그래 저 아들 때문에 네가 지금 버티고 있고 하루 눈 떠서 저 아들 보는 게 낙이고 네.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맨날 혼자 울고 네. 누가 네 마음을 알아. 근데 정아야 많이 먹고 네. 네가 체력이 돼야 병도 이긴다. 네. 네가 안 먹어주는데 아무리 조상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또 네가 안 먹히는 것도 이해돼. 네. 근데 많이 먹어주고 해야 네가 이길 힘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니도 조금은 바뀌어줘야 구슬에도 굿덕을 보는 거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아. 선생님이 네. 도와줄 수 있는 건 오늘 좀 도와주고 네. 너도 노력할 건 노력해서 네. 아들 아직 어리잖아. 네. 니도 아직 젊잖아. 어? 네. 네 인생 여기서 끝 아니야. 네.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뭘 세상 다 사는 것처럼 하고 있어.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밥 잘 먹고 네. 정리정돈 해야 좋은 기운도 들어와. 네. 안 하고는 절대 안 들어와. 네. 그래요. 옛날에 전보로 다닐 때 신기 있다 소리 못 들었니? 그때는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왜 전보로 가고 부족 받아오는데? 아니 그냥 막 하다 안 풀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때는 막 같이 다니던 언니들이 전보로 다니는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나라도 가보고 그랬었어요. 그 네 사주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언니들 주위에 있는 거 끼리끼리 다 논단 말이야. 네. 그리고 또 어렸으니까 크게 네. 또 관심은 없잖아. 네. 뭐 조심하라 뭐 알겠어요 뭐 이 정도겠지. 네. 응. 네 몸이 이렇게 또 병이 올지도 니도 몰랐을 거고 네. 네 사주 자체에 몸에 칼을 댈 일은 한 번은 고비 넘겨야 되는 건 맞아. 그래도 이 고비를 잘 넘겨가야 네.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져. 네. 알았지? 네. 어쨌든 일신도 건강해보자. 한번 살아보자고 왔다. 자식을 놓고 이 가족 명당에 산다 해도 내 몸이 병마가 오고 아파지니 솔직히 만사 귀찮지. 왜 네 사주팔자에 왜 니한테 이런 게 왔을까? 그러면 대대손손 조상의 공덕줄이 있어서 너는 앞으로 살다가 힘이 들면 이렇게는 하고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안 보이는 것도 믿고 살아라 라고 점준을 해서 너의 예감으로 주고 직감으로 주고 알아라고 살다가 힘이 들면 찾으라 했는데 모르고 이때까지는 왔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동화가 그렇다고 남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오늘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네가 건강하게 살아서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고 이 가정에 안이 좋은 게 있다면 무엇이 살이 끼어서 우리 제자한테는 병마살을 줬는지 차례차례 한번 밝혀보러 갑시다. 집에서 말도 하기 싫고 네. 아니냐? 먹기도 싫고 셋이 돼지 꼴도 매기 싫고 아이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럼 너는 저 집에서 나 혼자 누구냐? 죽을 날만 기다리잖아. 동서남북이 사자야. 사자 옷이야. 셋이 돼지가 경조사를 안 갔냐? 상가집도 얼마나 자주 가는데 상가집 간다 소리만 해도 우리는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눕자. 누워야지 나랑 같이. 너를 눕혀서 유치원만 가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이거 해. 그지? 네. 내가 너 머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머리 들 힘이 없고. 왜 왔냐 여기? 어, 나 이때까지 잘 놀고 있었는데 너네 집에서. 근데 너희들 이사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지. 작년에는 내가 얘를 데리고 갈까 죽는다 했어 얘. 너도 죽을 것 같았고. 네. 죽는다 했고. 네. 너가 결혼을 하면서 이 집에 내려올 때 채식 가정에 상문이 났어. 네. 상문 사자가 따라들면서 넌 죽상으로 하고 이 집에 시집을 왔잖아. 네. 죽을 마음으로 시집을 왔잖아. 네. 그게 나랑 딱 맞아떨어지니까 아무도 없는 유배를 왔잖아 여기에. 그래서 네가 너무 불쌍했어. 내가 진짜 사자였으면 데리고 갔겠지. 어? 나도 청춘에 다 못 살고 간 여기에 따지고 보면 채식아증이 밑에 할머니야. 얼마 못 살고 가고 너희 집에 또 그런 조상이 있다 보니 내가 이제는 너를 이제 데리고 갈까 싶다. 아니, 왜? 저 아들이랑 살아야 돼. 뭘 살아? 맨날 죽고 싶다고 우는데 죽을 것 같다고 울고. 그 이제 다 돼가. 조금만 참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는 너 죽을 고비에 까딱까딱 넘어가는 거 후 불면 갈 것 같았는데 안 가더라고 저 대주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 싶다. 얼마 안 남았어. 뭘 가. 구석구석이 내 자리야. 그 애도 내가 툭툭 치니까 잘 놀래고. 자다가도 자꾸 깰 일이 생기고. 안 돼요. 왜? 제 아들은 좀 결혼을 싫은데? 애가 저렇게 지금 잘 놀래고 한 게야 지금 하루 이틀이야? 애 전성이 겁이 많은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놀래고. 그래 오늘은 윤씨제가 신장이 원력으로 그렇게 이렇게 사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네가 힘이 안 나고 그랬던 거 오늘은 이렇게 닦아가고 상문이 들었다. 상문 주당에 삼신의 부정까지 같이 애기한테는 상이 나면서 애기도 임신도 같이 했는 거랑 똑같아. 네. 그래서 같이 삼신의 탈이 들어온 거. 이래 삼신의 부정도 오늘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정작하란다. 오늘날의 채시가정 강시맨다. 조상을 알겠나 네가? 뭘 알겠노? 채시가정을 둘러보면 산수 이장 봐라, 묘탈 봐라, 그리고 종교에 개종바람이 들면서 제사가 없으니 조상들이 다 배가 고파서 다 아우성이다. 대주 때 시아버지 때 형제분 같이 손길 잡고 네가 시집을 오니 네가 딱 이쁘다. 이런 걸 모른다 하고 사니 좀 알아줄까 싶었어. 우리가 칼에 가고 그렇죠. 타살같이 가고 칼부림에 가고 무섭지 채시집이. 아무도 니한테 뭐라 안 하는데도 채시만 쳐다보면 무섭다. 대주가 한마디 해도 니는 간이 철렁하고 시어머니가 좋다고 한 말인데도 그냥 니는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고. 아니냐. 맞아. 죄인 아닌 죄인 돼서 죽을 죄를 지은 건 아처럼 이렇게 쪼리게끔. 이게 조상 바람이다. 뭐가 무섭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서늘해요. 그치? 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조상들이 네가 시집을 왔잖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삼촌자가 네가 시집을 올 때 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래서 상문이 딱 붙었단 말이야. 그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네. 니는 임신을 해서 그런가 보다. 몸이 안 좋아도 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야. 네. 그래서 너한테 있던 거 이렇게 빼고 있는 중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윗대 할아버지 타살같이 가고. 근데 또 대주한테도 왕래를 하니 니를 하루라도 안 품으면 안 된다. 이뻐 죽겠으니까. 이뻐 죽겠는데. 저렇게 애기가 너무 겁도 많고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제자 몸을 통해서 닦고 가고 기주 몸에 있었던 거 걷어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란다. 네 친구인지 언니인지
좀 일찍 가는 애 없어? 지금 고등학교 때 지냈대지. 난 네가 제일 부럽더라. 이쁘지, 인기 많지, 도도하지. 아니, 너 정혜 여기 있으면 안 돼. 싫은데? 아니야. 왜? 우리 친했잖아. 어?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도 죽기 싫었다고. 근데 정혜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가. 왜? 어디 가라고? 아니, 정혜야, 내가 너 죽으면 너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가. 여기 너 있을 때가 아니야. 너도 힘들었잖아. 가, 정혜야, 제발 가. 여기 네 있는데 아니야. 나도 가고 싶은데 길이 없다고. 가서 무섭다고.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아픈데. 아, 정혜야, 너 가, 얼른 가. 가. 너 가지, 1년이 더 됐나. 빨리 가. 얼른 가. 여기 있는 데가 아니야. 얼른 가. 알아. 나도 안다고. 내가 갔다가도 네가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오고, 네가 아파서 좋은 일 있어서도 한번 둘러보고, 네가 또 힘드니까 둘러보고. 나 얼마나 네 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도 말하고 싶었고. 나도 이제 갈게.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오늘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이렇게 옷 입고 갈 테니까 울어 말고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 갈게. 내 몫까지 다 살고 와야 돼. 알았지? 내 몫까지 천년만년 다 살고 와. 오늘날의 채씨가정 강심영다. 채씨가정 명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이 드니 우리 대주를 둘러보니 직업으로 소리 나는 이런 직업에서 대주 사주 팔자에도 몸을 다칠 리. 자칫 잘못하면 올해 내년까지는 너희 집이 이런 아까 사자가 왔듯이 상문주당에 엄청 들어와 지금. 아이가 그럴지 이게 내년까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너를 통해서라도 채씨 가정에서는 삼신 할머니가 불사 할머니가 한번 살려보자고. 이렇게 인연을 지어서 니를 이렇게까지 인도를 했다. 그러고 또 하나 임술생의 강씨 기주야, 너 그 세 명이 다 제자다. 제자라서 다 무당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상을 닦고 가고 조상이 배가 불러야 한이라도 풀려 너한테 덕을 줄 텐데 이 집은 아예 조상을 위하지 않고 사니 조상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힘이 없고. 그러고 너희들 사주에는 공짜는 없다. 주식 투자,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사주에도 없다. 알았니?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정영장 가려놓고 상문에 주당에 놀던 거, 철물 마중에 놀던 거, 목실에 놀던 거, 집에 성주에 놀던 바람도 오늘은 조항에 놀던 것도 좀 걷어놨으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두 개 그렇게?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용궁이야. 용궁 칠성에 어찌 보면 너희 집에 근심 걱정 살이 끼었던 이 얘기야. 이 낀 걸 오늘은 낱낱이 닦아줘야 첫째는 건강하다. 그렇게 도와줄 테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자, 오늘날의 채씨가정 강심명당에 이렇게 칠일생의 명을 사러 가자 하니 신유생의 날 채씨 대주 철물도 다루는데 나무도 다루나? 페인트 색깔 칠하나? 네. 그 페인트 색깔을 칠하는데 배 만드는 부품에. 그럼 철물이지? 네. 그러면 혹시 시댁에 아버님은? 아버님 공장에서 일해. 같이 하나? 네. 근데 여기에 분명히 지금 아버님 집이든
목신을 네. 나무를 잘랐듯. 근데 산소 그 어머님 있는 산소가 계단이 만들어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렇다 보니 여기 목신에 벌써 계단이 보고 허리를 딱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너를 안 쳤으면 그랬잖아. 대주를 치든지 네가 아버님이 가든지 네가 이 집에 지금 액맥이 무당처럼 네. 모든 살을 네가 다 안고 있어. 그 자칫 잘못하면 얘는 자궁도 드러내야 되고 니는 여자애 그것도 아무것도 못하게끔 자꾸 이런 바람이 들어오니 오늘은 또 한번 닦아가고 목신 살이 너무 끼어 들어오니 오늘은 걷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오늘날의 최씨가증 강신명당 최씨가증 옛날이라 그 옛적에 갓날이라 그 옛적에 너그 청주 할머니 때까지 빌어놨던 조상 칠성의 문을 열어 이 가증 명당에 들어서자 보니 이렇게 힘이 들고 공이 든다. 너를 두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공부를 마 해도 운세가 막히니 벌써 너한테는 17부터 신의 바람 불어오니 공부보다는 친구가 좋고 대학 갈 때부터 이 운세를 신에서 탁 막아버리니 네 마음대로 그때부터 안 됐다. 오니 온 줄 아나 간이 간 줄 아나 시집 오고 나서 네가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시집 오기 전에 네 마음대로 안 한 게 뭐 있냐. 아무도 없는 곳에 여기까지 와 있으니 강씨가 지금 화가 나 죽겠고 지금 서러워 죽겠고 억울해 죽겠다. 너의 몸주 칠성 네 몸주 대신 그 밑에 선녀에게 짜증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엄마 네가 이 공부 저 공부 안 해본 거 뭐 있는데 찔끔찔끔 다 해보고 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돈 지랄하면서 돈 다 쓰고 갔잖아. 메이크 안 입으면 안 입어요. 명품 안 입으면 안 걸쳤던 게 이 엄마야다. 말 못하지 쪽팔렸어. 이렇게 사는 거 다 쪽팔려서 말 못하는 거지. 네가 착해서 말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나도 오고 네 지켜주러. 그래도 너 안 죽이고 살려놓은 것도 나야. 죽을 겁이 이 저승 문턱까지 갔다 온 게 엄마 니거든. 깨워준 것도 나거든. 네. 잠 좀 재우 자게 좀 해달라. 싫어. 아 왜요? 네 앞으로 하는 거 봐서 1번 청소 깨끗이 하고 정리 정돈 잘하고 밥 잘해서 애기랑 밥 잘 먹고 네. 하면 내가 조금 좋아지게 하고 힘들면 선녀야 도와줘 라고 믿고 오면 조금 더 좋게 해주고 네. 알았어? 네. 나 다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있다. 네. 안 하면 진짜 아플 일이 애기가 네. 아플 일이 생긴다. 그래서 도와줄 테니 그리 알아. 진짜 가라. 내가 신유생에 난 셋이 아빠야. 동자거든. 여러분들 7월 7성한테 하는 애기는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내가 말을 좀 못 듣게 한다. 말 좀 예쁘게 해주세요. 웃어라. 웃을 때 예쁘게 안 했나? 아니 너무 달라붙으니까. 좋으니까. 내가 좋아서 좀 달라붙는데. 응? 사랑하니까. 우리를 몰라주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어? 네가 누구 민준이만 예쁘다 내 안아주니까 질투한다. 왜 말 한마디 예쁘게 해주고 수고했다고 엉덩이 한번 두드려주고 네. 그러면 안 그럴 건데 잘해줄게. 네. 사랑 많이 해줄 테니까. 네. 알았지? 네. 그럼 네가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 네. 아빠도 없이 예민해. 네. 들어봐 나랑 좀 놀아보자. 그냥 기분 좋게 네. 나이트 왔다 생각하고 한번 놀아보자. 정말 이건 어때? 부채는 네? 어때? 귀여워요. 갖고 싶으면 가져가. 얘만 갖고 그치? 얘만 갖고 싶지? 네. 얘는? 아니, 별로 안 갖고 싶어. 동자만 갖고 싶어? 네. 야, 동자만 어떻게 가져가? 부채를 자를 수도 없고. 아니, 얘가 좀
못생겼어? 네. 니 지금 나보고 못생겼다 했어? 얘는 누구? 얘는 누군데 그럼? 모르겠어. 그렇지? 얘 돈 벌어오는 최동자고. 어? 까치기랑 니 선녀다. 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뭐가. 서로가. 뭐 선녀만 줄까? 아니 둘 다 주세요. 둘 다? 네. 뭐 같이 이제 잘해볼 거야? 네. 아빠랑 잘해볼 거야? 네. 알았어. 그럼. 다 놀았어. 다 놀았어? 네. 어. 그러면 이거 이것만 들고 놀다가 두 개 뽑아봐. 그럼 네 느낌을 얘기해. 어, 기분 좋음 좋다. 뭐 네. 어떻게 한다. 네 느낌 얘기해. 이거 안 좋은 건데. 이거 안 뽑고 싶었는데. 아니 안 뽑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때까지 이래 했던 걸 앞으로 어떻게 해줄 거냐고. 잘 다시 해줘요. 잘 되게 해줘야 돼. 그럼 다시 섞어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줄 건지. 어. 오, 그렇지. 그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거 이제는 문 열어서 엄마 밖으로 이제 나오게 해서 좋은 기운으로 엄마한테 많이 많이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오늘처럼 이렇게 알고 가라고. 없다 생각하고 모른다 생각하고 하지 말고. 네. 알았지? 네. 알겠지 이제? 네. 알았다. 자, 오늘날의 채씨가정 강씨명당 잠깐 이렇게 명의라도 이어놓고 우리 강씨 기조 몸주 칠성을 잠깐 풀어서 건강으로 돌려놓고 이 가정 명당에 살수가 이렇게 들어오니 살에 살수 천살지살 애군액살 애군액살 모두 다 섞어 들어갑니다. 오늘 채씨 가정 이렇게 정조열에 무려 조상이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강씨 기조한테 왕래하면서 새끼 내 새끼야. 어, 네가 자식한테 자꾸 꽂힌다. 힘만 되면 자식을 자꾸 놓고 싶은 마음도 주고 어, 미련이 남게끔 했던 것도 오늘은 닦아가자 들었었고 그렇죠. 지연고에 걸리 애기를 놓다 갔는지 자식을 못 놓고 갔는 여기에 무려 조사 그리고 시아버지 형제분도 무려 조사 이 일에 계시는 분들 오늘 썩 닦아가십니다. 어쨌든 삼신의 벌이라면 벌이고 삼신 살이라면 살이고 어 네가 원턴 원하지 않든 유산을 했든 태아령들 그래도 네 배에서 자꾸 보니까 허리를 치는 격이고 아랫배를 치는 격이다. 내가 그 난임 치료를 안 받았으면 아기를 가지려고 뭔가 다른 걸 안 했으면 병이 안 걸렸을까? 오만 생각을 다 한다. 내가 겪어야 될 거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는 겪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잘 살면 되잖아. 그래서 니한테 묻었던 거 오늘 쏙 닦아갈 테니 알았냐? 내가 너희 둘을 걸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일 처음에 왔었지? 부정칠 때 오늘 잡혀가지고 평생을 모르고 사는 집에 어차피 채씨 집에 인제는 대가 자꾸 끊어져서 아들 있는데 왜? 아니 아들 없으면 대 끊어졌잖아. 아, 하나밖에 더 있냐? 아이고 이 집에 대 못 끊어지게 생겼는데. 아니 저희 아들 잘 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도 잡혀오고 너한테도 기웃거리고 신랑한테도 기웃거려서 부부간에 가정안에서 그게 성주가 무너졌다.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오늘 썩 닦아가신다. 가기 싫다. 아, 진짜 가기 싫다. 놀이터가 된 지가 어허 오래됐는데 가기 싫다고. 빨리 가세요. 사랑한다. 아 됐어요 가세요.
네 제일 싫어하잖아. 아 가세요. 어? 각본 쓴 지 오래됐잖아. 아니야 가세요. 이유를 말해. 아 저 너도 지금 아파요. 빨리 가세요. 아, 나도 아파. 내 신랑이랑 내 오늘부터 딸 같이 앉아 같이 잘 거예요. 빨리 가세요. 어? 아파서 누가 있을 거지. 아 빨리 가세요. 어? 지켜본다. 네. 나 그럼 또 와도 되지. 아니 가야지 왜. 오 네가 약속 안 지키면 나도 와도 되지. 알겠다 있지? 알았어. 나 지켜본다. 나 분명히 얘기했다. 잘 있어라. 빨리 가세요. 아 가세요. 이렇게 오늘 살해살수로 걷자하니 이 채씨 가진 강심이 상문주당, 이게 상문주당 깃발이거든. 엄청 들어와서 터져 안 땅에 놀고 있으니 이 집안에 좋은 기운 하나 없이 아무리 바깥에서 노력을 해도 대주도 들어오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너는 집안에 갇혀가지고 못 살았던 거 오늘 낱낱이 걷어주고 그러고 나면 이건 터전이야. 집에서 좋은 기운으로 금전 복으로 이렇게 소원 성취 도와주신단다. 네. 알았냐? 네. 알았다. 이만큼 일러놓고 상담실에 사정. 몸도 이제 병이 들어서 조금 많이 아프고 금전도 안 된다. 무기력하다는 사연을 갖고 신청을 하셨던 사례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신가물이 조금 식구들이 다 갖고 있는데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상문이 나면서 주당을 조금 많이 들어온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아무도 살지 않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운들이 살을 조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도 없게 되고 기운도 많이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게 좀 많이 깔아앉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첫째는 집안이 모두가 깨끗해야 복도 들어오고 건강도 들어옵니다. 아무리 아기가 어질러도 집안 청소, 정리정돈, 아기랑 밥 먹을 때 이제 늘 밥을 새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만 먼저 하셔도 첫째는 건강을 줄 거고 첫 번째는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도 어떤 걸 해줄지 그게 안 되면 다른 걸 준다 한들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자기를 좀 더 많이 사랑해주고 의지를 하고 싶다 해도 의지보다는 자기 의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후련하긴 후련한데 그냥 얼핏 딱 드는 생각은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아까 사자 들어섰다고 그래서 저 이제 다 빼냈다고 하셨을 때 그때 다리가 막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좀 후들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조금 놀아보라고 했을 때 그냥 신이 났어요. 신이 나고 그냥 괜히 애기처럼 말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저도 신기했어요. 제가 하면서도 완치 판정 받기까지 이제 3년 남았거든요. 3년 동안 몸 관리 잘해서 저희 아들하고 신랑하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집도 정리 좀 하고 신랑 왔을 때 진짜 말도 한마디 안 하거든요. 고생했단 말도 해주고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